일본 고대 왕실의 족보인 신찬 성실록에 의하면 김메이왕과 그의 아들 비타스와 그리고 딸이자 며느리기도 한 스이코 여왕은 모두 백제 왕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메이왕은 백제 성왕으로 6세기 백제 불교 문화를 눈부시게 꽃피운 왕이다. 그들의 후손인 쇼토쿠 태자에 의해 세워지게 된 백제식 대가람이 바로 시텐노지다. 그때 오사카 땅에 웅장하게 시텐노지를 세웠던 사람들은 백제에서 건너온 건축 기술자들이었다. 세 명의 장인이 건너왔는데 그중 한 사람인 유중광의 가문은 훗날 오사카의 건축 전문 회사인 곤고구미로 발전했다. 이미 1400년의 역사를 지나온 곤고구미는 현조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후다라는 국니까라 서다이가 일본에 요번에 되기 마시잖아요. 아니 2003년인가 4년인가 요번에 되기 시작했네. 그래서 일본에 오테라오 다테루 베시데 시텐노조 뭐 다테다 하게 됐어. 뭐 4년인데네. 근데 協力して 建てて뭐 10年ぐらい かかったようですけどね. 그래서 建ててから あの、聖徳太子が あの、今後あんたはここへ残って 天皇をお守りしなさいという命令が出ました。 それで私の初代がもうここへ残って それからずっと天皇寺をお守りしてきたわけですわ。 백제인의 후손인 곤고 토시다카 회장은 곤 고구미가 걸어온 그간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며 족보를 펼쳤다. 진노 32대 요메 텐노의 미오니 고타이시 쇼토쿠타이시가 가랑원고 건류의 셋 이국より 때는 구다라의 국니까라 도토사쿠 오테라오 미야자를 作る 37대 私の 父親의 37대와 仕事が少なかったもんやからね、先祖に申し訳ない言うてね、恰幅自殺したんだ自分で。で、37代でもう今後期は途絶え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ではいかんというので、私の母親が38代を継ぐようにね、天皇寺お願いに行ったんですよ。母親も亡くなってからは、私が39代を継いで、今日までずっと来てると。こういう形になって、 これが1400年からの、これ、地図なんですよ。